우리 고향 지구와 지구의 위성은 달이에요. 주 마우스를 하면 여기 우리 태양계가 있어요. 조금 더 멀리 나가면 밀키웨이예요. 우린 무한한 수의 별 중 작은 점이에요. 자, 훨씬 더 멀리 나가면 은하단이 있어요. 그 넘는 우주 공간에 있는 점과 소용돌이, 조금 더 나가면 라니아키아 초은하단이 있어요. 여기 이 작은 점이 우리 은하예요. 계속 가볼게요. 히드라 센타우루스 초은하단. 수천 개의 은하로 구성된 거대한 성단도 여기서 보면 작은 점에 지나지 않아요. 다음은 파보 인더스 초은하단이에요. 폭이 2억 광년인 지역이죠.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을 때까지 줌아웃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작은 점 안에 수천 개의 은하와 천조 개의 별이 들어있어요.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가 비눗방울처럼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해요. 그리고 그 비눗방울이 다른 우주와 충돌할지도 몰라요. 네,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무한대로요. 모두 빅뱅 이후에 등장했을 거예요. 우주 사이의 충돌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전에 이미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 증거가 에리다누스 자리 방향에 존재해요. 이곳은 에리다누스 초공동이라고 불려요. 너비가 약 10억 광년이에요. 그에 비해 우리 은하 전체의 너비는 겨우 약 10만 광년에 불과해요. 여기엔 아무것도 없고, 이건 우리 우주와 다른 우주의 충돌의 오래된 흔적일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두 은하가 서로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고 두 비눗방울의 중력이 서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어요. 마치 가까이 있는 물방울 두 개가 서로 합쳐지려고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두 우주가 계속 상호작용을 하기엔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다른 우주가 우리 우주의 한 조각을 떼어내버렸어요. 그 초공동 안에는 약 만 개의 은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파괴되었거나 다른 우주로 흡수됐어요. 이런 충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우리 우주의 가장자리로 여행해볼게요. 우린 지구에서 100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여기 또 다른 은하계에서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놀라운 성운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눈을 돌리면 거대한 벽이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요. 이 모든 밝은 불꽃은 우리와 충돌하려는 거대한 은하들이에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우주만을 비추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울이에요. 이곳에서 시공간은 왜곡되고 엄청난 속도로 다른 우주로 끌어당겨지기 시작해요. 일반적인 물리법칙은 이 지점에서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아요. 중력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별이 폭발할 것이고 행성의 표면에 있는 사람들은 무중력 상태에 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두 우주가 비껴가지 않고 서로 충돌한다면 훨씬 더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엄청난 양의 충돌의 에너지는 아마도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거예요. 그 힘은 우리 비눗방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거예요. 하지만 두 비눗방울이 합쳐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처음엔 우주의 가장자리에 있는 모든 은하가 산산조각이 나요. 하지만 그러고 난 후 합병이 시작될 거예요. 은하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서로를 지나쳐 날아가고 부서지고 충돌하고 폭발해요. 두 은하의 충돌은 대단한 규모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우주적인 차원에서 머지않아 우리 고향 은하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은하 크기의 두 배 정도 되는 나선 은하예요. 그리고 우리 은하보다 두 배 더 많은 약 1조 개의 별이 있죠. 이 밝은 은하의 바로 중심엔 괴물이 숨어 있어요. 블랙홀이요. 무게가 태양의 질량의 약 2억 배에 달해요. 우리 태양보다 수백 배의 큰 적색 거성들, 스포트라이트처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펄사, 떠돌이 별과 많은 크고 작은 블랙홀, 이런 위험한 물체들의 혼합이 초속 109km의 속도로 우리를 향해 오고 있어요. 뉴욕에서 LA까지 그 속도로 여행하면 30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미 안드로메다의 원반은 달이 없는 밤에도 맨눈으로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거예요. 안드로메다가 우리에게 가까워질수록 그 중력은 우리 나선 은하의 발을 당기기 시작해요. 분리가 시작되고 별과 행성은 궤도를 이탈해요. 하나의 가능한 시나리오는 알려지지 않은 소행성 혹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외행성이 놀라운 속도로 지구에 충돌할 것이란 거예요. 이 충돌로 인해 지구는 풍선처럼 터져버릴 거예요. 이런. 또 다른 가능성은 별의 충돌입니다. 우리 태양이 다른 별과 부딪힌 거예요. 더 큰 별이 서서히 더 작은 별을 흡수하기 시작할 거예요. 먼저 작은 별의 위층에서 빛을 빼앗아간 후에 그걸 스파게티나 리가토니처럼 삼켜버려요. 큰 별은 한계의 중량에 도달하면 폭발할 거예요. 이 폭발은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태양기를 포함했어요. 아마도 그 충격파는 다른 이웃 별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우리 태양계가 어두운 우주로 던져질 거라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테니스 공이 밧줄이 묶여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밧줄을 잡고 공을 머리 위로 돌려요. 그런 다음 밧줄을 놓으면 공이 날아가죠? 이런 일이 태양과 태양 주변의 모든 행성에 발생해요. 우린 어둡고 차가운 공간에 놓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구상의 생명체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밝은 별이 있거든요. 유일한 단점은 밤하늘에 있던 모든 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두 거대한 은하의 병합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그 이유는 우주에서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저 골고루 잘 섞여서 하나의 거대한 구름을 형성할 수 있어요. 마치 큰 채의 고운 모래를 붓는 것 같아요. 서로 전혀 상호작용이 없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일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에서 일어날 거예요. 현재 은하 중심에서 우주진과 별이 밀집해 있어요. 안드로메다와 밀키웨이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서로 춤을 추기 시작할 거예요. 트위스트 아니면 폭스트롯? 그리고 블랙홀이 서로 가까워지면 서로 주변의 모든 물질을 삼키기 시작할 거예요. 수십억 톤의 색색의 우주진, 소행성, 그리고 별 입자들이 두 블랙홀의 중심을 향해 날아가요. 이 과정이 매우 느리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블랙홀과 같이 매우 무거운 물체는 시공간 그리드를 뒤틀리게 해요. 그래서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이 훨씬 더 느려요. 그리고 사상의 지평선에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 모든 물체들은 실제로 사라진 지 오래예요. 블랙홀이 마침내 만났을 때 둘은 하나의 초거대 블랙홀로 합쳐져요. 하지만 그 질량은 두 개의 블랙홀을 합친 질량보다 약간 작아요. 그중 일부는 충돌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이 에너지는 매우 강하게 방출되어 다른 은하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거대한 블랙홀이 두 은하에 밀도 높고 뜨거운 핵을 자기 주변으로 모두 모아요. 어느 시점에서 블랙홀은 꽉 차게 되고 강력한 에너지를 우주로 내뿜어요. 이것을 활동 은하핵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에서 가장 밝은 현상 중 하나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전자기파 방출원이에요. 이 분출의 길이는 5,000광년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비교하자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겨우 4.2광년이에요. 그리고 분출과 동반되는 폭발은 100번의 조신성 폭발의 힘과 맞먹어요. 와, 놀랍죠? 이 현상으로 인한 폭발의 파장은 심지어 새로운 은하의 가장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폭발은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병합된 은하의 중심에는 짙은 형형색색의 먼지구름이 있어요. 이 구름은 너무 무거워서 줄어들기 시작하고 둥근 모양을 띱니다. 점차적으로 너무 무거워져서 중심핵을 압축하고 그 안에서 핵 반응이 시작해요.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곧 광! 초신성이에요. 은하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진정한 불꽃놀이죠. 별들이 안개에서 분출되어 새롭고 뜨거운 세상을 형성해요. 이 시점에서 이전에 서로를 당기던 두 은하의 팔은 서서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은하의 매우 무거운 중심은 중력이 매우 커서 수십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과 성운해까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은하의 팔이 다시 비틀리고 우린 새롭게 완성된 은하를 보게 됩니다. 밀코메다 아니면 밀크로메다? 안드로 밀키 메다 웨이는 어때요? 글쎄요, 너무 긴가요?